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에너지 관리 기사 제2과목이죠. 열역학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물의 임계 압력에 가장 가까운 값은? 22 메가파스칼이죠. 물의 임계 압력입니다. 이22 메가 파스칼. 이것이 임계 압력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ATA로 또 환산한다면 225.65 이렇게 되거든요. ATA는 이제 뭐냐면은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인 것이죠. 그렇다. 그리고 참고로 물의 임계 압력 요 것이 그렇고 참고로 물의 임계 온도를 보시면 374.25 도씨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또 언젠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 다음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 27도씨 100kPa에 있는 이산기체 1kg 이것을 700 그러니까 이제 100kPa에서요 700kPa로다가 올렸어 압력을 가역 단열 압축을 한 것이에요. 이때 소요된 일의 크기는 몇 킬로줄이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기체 비열비 K는 1.4 기체 상수는 0.287kJ per kg K다. 이게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자, 소요되는 일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인테그랄 P dV죠. 자, 가역 단열 압축 공식 K-1분의 RT1 이렇게 해가지고 1-P1분의 P2 여기에 어떻게 돼요? K분의 K-1승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있는 데이터를 놓고 풀어봅니다. 0.287 곱하기 T1이 27도씨니까 27 더하기 273을 해주시고요. K는 기별비 1.4죠. 빼기 1이다. 요거 이제 곱하기 하기를 요거 1 빼기 P1분의 P2 100kPa에서 700kPa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죠. 7. 7. K가 1.4분의 요거 1.4 빼기 1. 이렇게 이제 해준 거. 여기서 이제 계산하시면 약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60 킬로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60 킬로줄이 소요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소요된 일의 크기는 160. 두 번째 거, 160 킬로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3번을 보시겠어요. PVN승이 일정하다. 폴리트로픽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밀립회계가 하는 일을 나타낸 식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을 생각해 보면 dQ, 이것은 뭐예요? dU,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1, 1에서 2, 이거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dU 더하기, 바로 PdV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 그래서 W, 이것은 1에서 2, PdV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폴리트로피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PVN승은
일정하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P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P는 VN승분의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W 1은 1에서 2로 갈때 PDV.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에서 2로 갈때 요걸 집어넣어보자. VN승분의 C DV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C로 앞을 빼고 C 1에서 2 V의 마이너스 N승이죠? DV다. 그래서 여기로 연결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 v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요것은 요것을 앞으로 빼내 갖고 n 빼기 1로 표현하면은 요것은 1에서 2가 이렇게 바뀌죠. 2에서 1로 v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 아, 이거 빼냈으니까 이걸 편하게 또 쓰면 되겠네요. V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걸 그냥 풀어봅니다. 그러면 n 빼기 1분의 c 곱하기를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V 1. 그러니까 얘가 1에서 2가 2에서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해주셔야지. 그쵸? 그러니까 V1, 그 다음에 하나 놔두고 이걸 밑에 N을 내린 거예요. V에 N. V1에 N.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를 마찬가지 V2의 N승 V2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VN승이 컨스턴트니까 P1 V1의 N승, 이것은 P2 V2의 N승 콘스턴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V1의 N승은 C를 P1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V2의 N승은 C를 P2로 나눈 것이죠. 요거.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N 빼기 1, 여기 C.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C분의 요거 P1 해서 요거 V1.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를 C, P2 해서 요거는 V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P1이 올라가고 P2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N 빼기 1에 C. 칸이 좁으니까 여기에 지울게요. 이건 다 보셨으니까 여기다 씁니다. n 빼기 1에 c 에서 요거는 p1 v1 c분의 요것은 빼기 p2 v2 c분의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약분이 되죠. 그죠? 얘네들이 약분이 되면 이것은 정리를 해보면은 n 빼기 1 해놓고 P1, V1 빼기 P2, V2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거가 이 형태죠. 두 번째 거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